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펜과 지우개 굵기 조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선 굿노트4에서 펜과 지우개 굵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펜을 처음 그 연필 모양의 펜을 눌러주시면 프리셋이 먼저 나옵니다. 굵기 조절은 첫 번째 제일 얇은 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주 쓰는 굵기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여기 프리셋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내가 두 번째 항상 쓰는 걸로 해놓겠다 하면 편집을 누르고 그다음에 그두 번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더 두껍게 네, 좀 선이 굵어진 게 보입니다. 네, 이 정도로 내가 자주 쓰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 좀더 얇은 거 아니면 훨씬 더 두꺼운 거 정확하게 더 정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지정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굵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얇은 거는 왼쪽으로 0.5포인트, 제일 굵은 거는 10포인트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 그펜 말고 형광펜 역시도 굵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리셋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제일 굵은 거로 하게 되면 네, 차이가 보입니다. 지우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우개 누르고 지우개도 얇게 지워지고 두 번째 제일 두껍게 한꺼번에 지울 때 네, 제일 두껍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펜 굵기 조절 이렇게 조절해 봤고요. 그러면 굿노트 5에 가서 펜 굵기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굿노트 5 펜 굵기는 여기에서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조절은 바로 오른쪽 여기 상단에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굿노트5는 굿노트4보다 빠른 필기, 굵기 조절이 빨리빨리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펜글씨 자기가 원하는 굵기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이쪽을 원하는 데한번더 누르면 조절 바가 나옵니다. 굵어졌죠? 얇게. 제일 첫 번째 거는 보통 얇게 해놓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요 정도. 세 번째는 나는 세 번째 굵기를 제일 두껍게 쓰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굿노트5는 색깔도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굵기, 파란색. 네, 이렇게 4와 굿노트5의 차이점이 조금 있죠.
노트5 지우개 역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일 얇은 거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두 번째, 네, 세 번째 제일 넓게, 제일 넓게. 포인트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작죠. 두 번째, 세 번째. 형광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광펜도 이게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을 눌렀다면 굵기. 네, 이렇게 굵기를 편리하게 굵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굿노트4와 굿노트5 펜과 지우개, 또 형광펜의 굵기 조절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